반대지. 반대가 뭐지? 카노조. 카노조. 아 나는 아닌가? 제이케이가 찰지지. JK 여고생이랑! 아니 왜 맨날 그런 쪽 얘기만 해요? 아이 잠깐만. 아니 일본이 아니. 진짜 그런 드라마를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이게 막 그런 그 진짜로 드라마가 많다니까?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근데 이뽀님은 정말 별로한테 좋아하는구나. 그치. 이뽀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잘한다. 계속 늘고. 아 진짜 그러니까. 점점 느는 중. 아 그냥 너무 잘한다. 말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뽀님. 아니 아니야. 이뽀랑 말려 말려. 김뽕 아니 그건 어디로 보내려는 거야. 야 그럼 우리 종우 형 왜 이렇게 담궜는데 이 개 같은 놈들아. 나 1-2라운드 때 나 핑수방님한테 개 털려가지고 진짜 저 털려가지고 나 진짜 발로한테 꾸고 싶었어 진짜. 아 진짜 레트니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아니라 9대스 당했거든? 근데 그때 진짜 자존감 그 레트님이 다 채워줬어. 아 나 한 6연대스인가 7연대스 해가지고 나만 찾아다니는 줄 알았어. 맞아. 동현이 약점 파고들기 잘해. 약자면 지진다고. 이게 그 약간 강자만 보면은 앉아버리는데 이제 막 그 해피 샤샤 김돌복의 삼바 교실 있다 바로. 아니 근데 레트님 근데 그걸 견뎌내고 이 실력을 올려야지 이제 일본 카노조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일본 카노조는 실버 브론즈에도 있어. 아 근데 잘해야 그래 그치 이놈아. 그래 그래 같이 듀오 하든 신청을 받고 싶으면 종시 정도는 해줘야지. 못하는 애랑 아, 듀오를 누가 해주냐고. 그, 나 개똥 쌌는데 칭칭 받아주더라 일본 카노조. 아니 근데 약간 아싸바니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한 섭이 진짜 표독한 게 뭐 하면 애들끼리 존나 탓하고 싸우는데 얘네는 무조건 그냥 자기 탓이라 그럼 아 맞아 아 네 네 어 맞아 나 그냥 바로 오퍼 들고 퍼트리 따여도 안 말하나 아 씨발 자괴감 드는 거냐고. 내 카노조 씨는 다이아 2에서 MVP 다 따고 있네. 난 골드 가기 직전인데. 난 카노조랑 티어 똑같은데 그러니까 맞춰놔야지. 다들 한 명씩 카노조가 있구나. 아 저는 지금 보석함 만드는 중이에요. 유대가 사실 듀오하다가 똥 싸면은 그냥 일본 노래 하나 박아주면은 조화 DJ야 돼. 몇 명 정도 모았어요 보석함은? 저 한 8명? 근데 저러고서 맞아요. 진짜 카노조랑 뭔가 가까워져가지고 여행 갔을 때 같이 브이로그 찍으면 좋겠다. 또 그러면 진짜 재밌겠다. 와, 카노조와 직접 만났습니다. 와 드라마? 그거는 이제 발로란트까지만. 야비. 까비. 앞니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해. 아 그러면 이제 국결 유튜브로 바꿔야지. 이제 틱톡에 그 챌린지 찍어가지고 그 1년은 밥할 때 어떻게 할까? 막 같이 이제 앞치마 입고 춤 존나 추고. 개웃기네. 그러면 이제 댓글에 그거 달린다고. 형님은 세금 네 배로 내십시오. 말하면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어디까지 다 갈았는데. 넌 뭐 대충 뭐 전생의 거북선 조타수. 금내망산. 아니 근데 네. 붕어는 라인까지 나눴다는데. 아, 어? 아 라인은 맞아. 진짜 너무 딥한데? 나 한국에는 또 라인을 안 쓰니까 나는 디스코드까지밖에 모르. 근데 붕어가 카노조. 보면은 항상 뭔가 아닌 척하면서 존나 파고드는 거 잘해. 원래 근데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존나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붕어는 그러면 카노조에 미친 거냐고. 아 저는 여자에 미친 놈이에요, 님들. 맞추려고. 아 살짝 인방 특이 저런 사람들이 꼭 남자들이랑 뭐지? 엮인다? 피방님은 아니, 이제 무슨 소리예요? 뿡이라든지. 아니 그거는 이제 친한 동생이니까. 아니 근데 뿡이가 진짜 남자 위주로 꼬이기는 해. 뿡이는 아, 근데... 본인이 남자를 꼬시고 있는 걸지도 몰라. 내가 씨발 그냥 남자를 미치게 하는 요물이긴 해. 아니 내 잘못 아니면 뿡이 잘못이. 어? 발란트 재밌네. 큰일 났다. 그만 재밌어야 되는데. 이뽀님은 뭐 거기서 더 재밌어질 수가 있어. 아 그만 재밌으라고. 이제 레이디스 나가야지. 아 이뽀님 보면은 막 새벽에도 오고 아침에도 하고 뭐 그냥 다 하던데 저녁에도 하고. 아니 이게 혼자도 하고 있어. 그게 맞 진짜 대회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일본에서 찾으려고. 아니 나 이거 열심히. 아, 카레시 카레시. 이뽀님 영어는 잘하잖아. 일어도 잘해요? 아니요. 일본어는 듣기만 돼. 말하는 건 단어를 모르고. 카레시 반대가 뭐임? 카노조. 카노조. 아 나는 아닌가? JK가 찰지지. JK 여고생이라고! 아 JK 여고생? 아니 그 약간 그런 뜻이 아니긴 했는데. 대팬. 카노조. 카노조 카노조. 아니 근데 일본은 살짝 허용해주는 느낌이긴 해. 나 그 뭐지? 일본의 이상한 향수 리뷰할 때 막 있었어.
아니 일본 그 막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아. 그 스승과 제자. 아니 와. 왜 맨날 그런 쪽 얘기만 해요? 아이, 잠깐만. 아니 일본이 아니. 진짜 그런 드라마를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이게 막 그런 그 진짜로 드라마가 많다니까? 취향이 진짜 태... 독특하긴 해. 현태민이 근데 진짜 내가 취향이 독특하다기 보기에는 그렁이 다 처먹음. 아니야 나 편식 심해. 편식 심하지 엔디가. 아이씨 다승이 하는 다 붙다고 사람들. 현태마 너 그럼 누구한테서 뺏은 건데? 아이씨 개얼마. 다주. 아 그래서 숙제할 때 템템이 있으면 다주님이 아... 뭔 소리야 다주 있었잖아. 누가... 엇가 뭐지? 잘한거 전쟁이야? 가볼게요. 역시 꼴 잘하는 내가... 테마. 오빠 랭겜 할까? 랭겜? 어, 이별하고 랭겜을 또 하러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만해. 난 티어 엄청... 어, 티어 올려야 돼. 아. 카노조를 만나기 위해? 카노조랑 하려면은 좀 열심히 하긴 해야겠다. 아니 뭐 템템버리 아서브에서 마이크 키고 막 하는 거 보고 싶긴 하다. 어 진짜 그러면은 존나 꼴 때? 일본인들이 카노조 카노조 데이케이 하겠지. 일본 할 줄 모르고 그냥 브리핑만 하고 그냥 팀킹만 그냥 넣어주면 돼. 언니 근데 진짜 언니가 시작하잖아? 그러면 언니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알아? 근데 윤희가 얘기했어. 그냥 마이크 끼고 귀엽게 간말해? 한번 이제 간다고 스팀팩 맞아가지고 개잘한다고. 그니까 템템이 내가 숙제 줄게. 그 인사할 때 있잖아요 보이스로 오네가시마스 이런 거 할 때? 네 그때 오네가시마스 한마디 해주면은 애들이 진짜 마이크 안 하는 새끼들도 갑자기 다중에 다 해. 오케이 피기 존나. 그리고 이제 한번 팀을 못 따가지고 아 코멘 코멘 싸리 싸리 해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 난리나. 어? 얘 그런 애들이 이제 4킬하고서 지면 아 마이벳 마이벳 하는 거야. 그치 어.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나고 친척 아홉 개. 아홉 개는 뭐야 씨발 저 팀 어떻게 알아 누. 아니 저 팀도 오는 거면 방풀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유튜브가 날카롭긴 하다 언니. 간말에 한번 했더니 친구가 아홉 개 왔습니다. 텐튜브. 아니 근데 취향이 구라 같지. 미쳤다니. 나 최근에 한번 만나봤거든 여성분. 근데 진짜 저래 진짜로. 아 그래? 허. 아니 홍콩 서버는 가면 진짜 고백받아. 진짜. 일본 애들은 약간 이렇게 가오 잡으면서 그래도 막 친해지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홍콩은 냅다 박아. Oh, pretty girl. Madam, you 막 그 남자친구 있어? 막 이러면서 어, 물어봐. 진짜. 무서워요. You 남자친구 있어? Why me? Why me? 아 근데 가끔 가다가 진짜 남봉처럼 노빠꼬인 애들이 진짜 못하면은 욕할 때도 있거든. 근데 그때 와카르나요, 와카르나요 하면 이제 갑자기 세 명 기사단으로 변한다 이제. 언니 알면서 뭐 언제 할 거야? 나 정리하는 거 볼래. 깨끗해야겠다. 언니 제발. 어? 빨리 진행시켜봐봐. 같이 하지 마. 같이 하지 말고. 같이 하지 말고 제발 솔랭해줘. 어, 같이 하면 안 돼. 어, 솔랭해야 돼, 솔랭. 왕가라나이, 왕가라나이. 아, 이거 존나 재밌겠다. 와, 진짜. 선생님, 그, 한 팁 있어. 여자가 두 명이잖아? 그러면 그냥 마이크 켜지 마. 아니 이거 왜냐면은 내가 해봤는데 두 명이면은 이제 갑자기 기싸움 좀 귀찮지. 아니, 귀찮지 뭐야 갑자기. 목소리 1명한테 애들이 표가 더 가. 그래서 절대 키면 안 돼. 어 그러면은 템템버린 언니가 질 일은 없겠는데? 아니 근데 그건 몰라. 예전에 그 전 시즌에 목소리 좀 굵은 여자하고 되게 미성의 여자 있었거든? 애들이 굵은 여자예요. 어, 막 이러면서 막 그 다 씹어. 그다음 미성이 아 나이스 트라이. 그래 막 이러면서 다 그러더라고. 아 근데 피방님 대신 데이터가 어디까지 쌓여 있는 거야? 아 저는 좀 많이 해봤죠. 네. 난 보이스 키면 안 되겠다. 나 이뻐랑 듀오 자주 해봤거든? 이뻐 보이스 켜도 다들 브리핑 빡세게 해주더라. 아니 걔네들 캠을 봐야 되는데 이뻐 이제 캠 까는 거 보면 바로 열심히 해야 돼. 아니 근데 캠 까도 똑같은 게 발로란트 할 때는 계속 얼굴이 덴모처럼 돼가지고 이마밖에 안 보인다고.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발로란트 모니터로 들어가야 돼. 걔 부담스럽긴 할 때 근데 그러면 아 보이스 체인저 같은 거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게. 굼여우 굼여우 약간 이제 자연산 진주가 아닌 그 인공진주. 아니 근데 개잘할 것 같은데 뭔가 고맨. 하면은? 하면은 어? 이미 저 사람은 모든 패턴을 알고 있음.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할 듯? 저건 국룰인가 봐. VR챗에 네카마 개많거든? 근데 남자들이 좀 더 잘 알아 그 포인트를. 아, 진짜 그렇게 많아요? 레트님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그랬는데 가실 때 조심하세요.
뭐지 미쳤다 너무 귀여운데 싶으면 의심해 보세요. 귀여운 남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하지 마 이뻐님 나 그 상처받아. 상처를 끄지 마. 아니 근데 아, 그 VR 챔 말하는 거죠? 그렇지 발로한테는 없어. 아 VR 챔은 뭐? 발로한테는 살짝 살짝 임사 게임 양진 게임이야. 그렇지. 거기서 보이스 체인저까지 쓰면서 하는 애는 없을 듯. 그러면은 이제 뭐야 템템 언니는 아시아 서버 하고 피방님은 나중에 뭐 시간 날 때 할 거 없으시면 VR 챗 가서 남녀 구별기 하시죠. 아 근데 나 저번에 봤는데 그거 쉽지 나도. 않던데 그거 진짜. 뭐. 나 다 틀렸어. 아니 말이 안 돼. 어떻게 남자야 싶어. 야, 심지어 말을 안 하잖아. 그러면 남자가 더 귀엽게 움직임. 진짜로. 그러니까 그 큐티 무브가 말이 안 돼. 언니 근데 내가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VR 챗 엄청 했을 때 한번 오프 나가본 적 있거든. 그 남자들. 버스 기다릴 때 그러고 있다. 그 카와이 무브로? 그래 가만히 있는 카와이 무브를 그 거기서 하고 아니, 있다. 카와이 무브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와. 카와이 무브가 뭐예요? 카와이 무브는 뭐야? 정확히 어떤 몸짓이냐면 뒤로 뒷짐을 저 다리는 몸을 자꾸 흔들어. 그거는 오줌 내려온 거 아님? 아 근데 더 이상 음지로 들어가면 진짜 듣기 좀 역겨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아니. 이뽀님이 또 약간 심연에 많이 박았던 분이네. 저는 푹 찍어 먹었으니까 그 게임은 2000시간 했으니까. VR 체질하는 게임은 2000시간? 그걸로 방금 시작했어요. 거기서 근데 카노조 생기면 재밌어짐. 카노조가 생기면 남자일 수도 있는. 이뻐야 너 설마 심연에 잡아먹힌 남자였던 거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니? 성별은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 잡아먹혀서 거기서 남자친구 생긴 적은 있어. 뭐? 코로나 터진 뒤로 이제 소식 끊겨가지고 코로나에 뒤졌는지 뭐 어쨌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코로나가 그 해외 그 커플들 많이 죽여놓긴 했어. 그럼. 근데 뭐 이제 끝났잖아. 걱정하지 마. 나 곧 있으면 이제 일본 갈라고. 만날라고. 재밌겠다. 재밌겠다.